나 사인이 없는데. 사인이 없는데, 그. 뭐야. 아, 그, 포에버 누나가 자꾸 사인해달라니까 민망해가지고. 태어나 처음 해봤네. 누나 고마워, 그래도. 어. 난 누나만의 연예인이야. 신문을 여기 있길래. 어. 너무 가깝나? 나 전자기집 해놨어. 왜 나는 전자기집 발동이 잘 안 되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프리카 TV BJ 남순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오징어 볶음과 된장찌개입니다. 가격은 몰라요. 동네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필요 없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고마워. 없었어? 자,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팬가에. 근데 뭐 보이지도 않아 내 먹방은. 이게 원래 이렇게 상을 여기다 두고 먹어야 되는데. 아, 진우님 감사합니다. 100개 통급행가에 감사합니다. 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까 담배 감사합니다. 키우키우. 아, 내가 담배 사줬던 분이구나. 아니 아까 그 좀 늦게 왔는데 급하게 패닉 탄 티가 나머지 나네. 상나 미친놈 리온 도라인가 저 새끼. 왜 쏘냐고 자꾸. 애들이 너 그거 니 차비하라고 그거 준건데. 애야, 너무 많이 줬다고? 너 어딘데 지금? 그 뭐냐 진우님이 그 이게 염색하신 분 맞죠? 뭐 목에다가 뭐 이 헤드셋 걸고 늦게 오셨는데 들어가시라니까. 아, 늦게 와가지고 들어가긴 좀 그렇고. 어, 담배 한 갑 사드렸어. 내가 볼 땐 저 형님이 내 팬이 아닌 게, 사인 찍어달라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 근데 자꾸, 그래서 담배 한 갑 사주고 이렇게 담배 갈 때 이제 사자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아, 급하게 팬이 달고 팬가입한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오늘 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랑이 사진 찍었다고? 와씨. 아니 사진 찍을 수 있잖아. 왜? 참 어이가 없네 참. 많이 먹. 오케이. 내가 먼저 말아야죠. 내가 먼저 찍어달라면 좀 그렇잖아. 썰스 안 왔냐, 근데? 썰스? 아, 썰스 왔었어야 되는데. 철도나 빼라고? 알았어. 네 이빨에 똥이나 빼. 철도 얘기하지 말고. 설설스 집전은. 지방염들 출석률 제로다. 나 뭘 솔직히 너무 급했어. 70명 얼굴 못 봐가지고 약간 그런 걸 제 핸드폰 카메라 고장났어요 유유.
아, 진짜. 아, 진우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남자랑 사진 찍기 싫었거든요, 솔직히. 다행입니다. 그냥 한 말인데. 꿈이 개그맨인 놈이 있는데 너무 웃긴 거 같아. 영어도 잘하고. 진짜 왜 얘가 개그 보겸님 닮은 그 팬 있었어. 시청자 남자애. 그 새끼. 그거 존나 잘해 영어. 개그맨 한다 해서 너가 이러고 썼는데 어, 딱 확실히 빛을 발휘하더라. 안경. 개그맨 꿈이래. 아, 김희원 백종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권희 감사했어요. 권희가 거기 계지 국권이 와 가지고 푹파 한다고 깝쳤다가 하나도 못 먹은 국권이구나. 그래. 국권이. 오랜만에 봐서 즐거웠다. 야, 국권이랑 또 빠지지 않고 왔네. 올해 최고 게스트 요번 주 아마 내일이나 할 것 같아. 남비 씨. 여기 있으면 더워. 방은 부스라서. 웬일로 휴방을 안 하냐고? 아, 맞다. 오늘 휴방 날이지. 맞네. 꼭띠 고수. 휴방은 무슨 휴방이냐? 대상 타려면 뼈 빠지게 해야 된다. 야, 이 미친놈 새끼. 하여간 애새끼들 더 한다고. 아, 징그러운 새끼들. 꼭띠 저 새끼. 효연님, 집에 갔어. 급식만세. 나 휴방 자주 안 했는데? 누가 휴방을 자주 했대, 내가? 이 필립은, 나 지랑 친한 형님. 방송 열심히 했는데? 누가 휴방을 해? 내가 다른 사람 착각하는 것 같은데. 휴방 날짜 기억이 안 나는구만. 레알 쳐야 돼 지금. 남순아 포옹 사인 너셀카 한 장만 줘. 뭐 아까 5등 오지 왜 안 왔어? 응? 오지 왜 안 왔냐고. 정규방 대상 유방. 그 다 이유가 있었던 유방이잖아. 정규방 그거 나 안 챙겼어. 이번 주에 나 콘서트 그거 뭐냐 막년회 때문에 쉬었지. 대상 유방은 별 수 없었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 이거잖아. 영양사님 일하잖아. 시부레야 손님이 밀고 들어오잖아. 받으러 오세요. 어디 사시는데요? 여자예요? 말투는 남잔데. 시청자 점점 떨어지고 다른 남캠 BJ들 다 컨텐츠 하는 시기에 휴방 계속해라. 진짜 답답하다. 뭘 시청자가 점점 떨어져. 미친놈 새끼야. 지금 시청자 안 떨어졌거든 아직.
아, 삼촌 딸이면은 괜찮지. 지금 밥 먹는데 완전 좋지. 우리 방인데. 아, 나 우리 방 안 했으면 4,000명 봤어. 얘들아. 지금 새벽 몇 시에 켠 거야? 에라이 지금에 만족하면 대상 못한다. 아. 차라리 여행을 가던가 애매하게 쉬지 말고. 밥 먹다 체하겠네요. 예? 제가 무슨 지금 뭐 장기후방을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 하루는 한 번은 쉬어야 머리도 돌아가고 이게 어? 텐션도 올라가고 하는 거지. 남순아, 요새 채팅창 개못 보던데 일부러 안 보는 거냐? 눈이 침침해진 거냐? 존나 잘 보겠구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눈 똑바로 바쁘다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방은 빠르잖아. 천천히 천천히 치던가 천천히. 어떻게 눈을 이렇게 내가 똑바로 뜨고 있는데도 이렇게 빨빨빨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걸 다 읽냐고. 니도 다 읽을 수 있어? 천천히 치든가 천천히. 눈깔 내가 10개도 아니고. 맛있구만. 아, 아까 내가 삼겹살. 그래, 내일 쉬고 내년 시상식도 쉬자. 안 쉰, 알았어. 아! 그만 좀 해, 진짜. 이 시키는 BJ가 몇 년째인데 채팅을 못 보네. 못 본 척 좀 그만하고. 주 5일째 일 좀 하자. 오늘 그냥 아까 정모하고 끝냈어야 했어. 나 여기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었어. 눈칫밥 먹는 거지 이게. 이틀 전에 쉬고 내일 또 쉬네요 공무원님. 아니지. 응주 5일째야? 안 쉬어 안 쉬어 안 쉬어. 일해 오늘. 아, 밥 처먹다가 밥상 어플 각이다. 인정 어인정. 공부 못하는 놈의 직징이 뭔 줄 아냐. 맨날 좀만 쉬어야지 하다가 공부 망하는 거야. 빡대 가라. 우리가 이겼다. 나 서울 송파구 사는데 언제 받으러 가면 되니? 아, 남자는 안 돼. 아, 꺼져. 여자, 여자만. 와! 이런 예쁘네. 와! 유연아 고마워. 오늘 와. 너무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래 그래. 아, 유연 고맙다. 시부레드라 닥쳐. 너나 닥쳐 너나. 야, 고맙다 유연아. 아. 김치 없네. 김치. 아. 김치 있어야 되는데. 오징어 볶음에 제육이 들어가 있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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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사람이 쉬면서 일해야지. 안 쉬고 일하면 기계지 사람이야. 히어로 형님 말씀 정말 잘하십니다. 역시 휴방하지 마라. 가는데 순서 없다. 고드. 역시 형님이시네요. 속보 단가 10개.
왜 이렇게 돼 있지? 아, 진짜.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래, 안 갈게. 남자는 팬으로서 가는 것도 극혐이냐? 응, 맞아. 응. 절대. 응. 오지 마. 무슨 일이 있으면 있는 거 아니면 오지 마. 안 돼, 안 돼. 오지 마, 안 봐. 팬이면 오지 말아야지. 맞지? 팬이 아니면 와도 되는데. 팬이면 오지 말아야지. 근데 게시판에 리얼 비누 있더라. 조심해라, 엉덩. 입술 누나하고 또 감사합니다. 와. 야, 입술 누나 사진 보는데 레알 이쁘다. 와. 어, 누나 몇 살이에요, 근데? 아. 밥 먹게 가만히 둬, 시부레드라. 고맙습니다, 형님. 아, 영양소 형이 유자차랑 보내주신 형님이라고? 그래도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요. 유자차 잘 먹을게요. 근데 사진 안 돼요. 단가 10개 나와 낚였네. 잘 먹을게요. 너나 닥쳐, 시부레야. 27! 언능아. 시간 많아, 나. 집 비어있어. 남순이만큼 열심히 하는 애가 어딨냐? 누구야? 그래, 너, 그래. 아, 고마워. 알아줘서 고맙다. 역시 만만절이. 너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진짜. 와. 사람들이. 음주 5일째 남무원. 과정을 몰라, 과정.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건 생각 안 해주고. 다 시작이긴 하지만 쉬질 못해. 나중에 기회되면 남순님 핸드프린팅 해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위에 있어요. 네. 남순이 형만큼 열심히 안 하는 BJ가 어딨냐? 고우트. 아. 아이라 씨, 쌍놈의 맛이. 세브레들 욕 잘해? 그러면 떠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저 위에 핸드프린팅 있어요. 저. 저도 버릴까 생각 중인데. 됐어요. 집만 돼요. 아니, 안 빡치는데? 귀여워. 안 박죠, 나. 전야제 때 만난 이슬이 합방 언제 하나요? 안 할 것 같아. 응. 야삐도라, 밥 먹고 뭐 할 거냐? 잘 거야.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남순이 고놈 참 맛있게 생겼네. 이태원으로 넘어와 나랑 놀자. 남순이 머리를 활짝 펼. 그래도 형은 빗고기 안에서 깔만 난다. 아, 잘 거야 진짜. 오늘 딱 좋았잖아. 밥은 이제 우리 안 삐지겠지. 애 든 게 없으니. 몇몇 갈 사람들 보이네 이제. 나 이동욱이 될 수도 있어. 가만 좀 있으면. 저승 가고 싶으면 얘기해. 계속. 그래도 나는 무조건 냄순이 형 방송만 본다. 대구하죠, 히읗히읗. 엉덩이 뚜까 맞고 싶냐? 근데 추천 좀 해줘, 추천. 추천 좀 작어. 아, 삼촌에도 못 받았네, 쌍놈.
삼천따리 삼천따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미친 새끼네 자꾸. 3,000명은 많은 거라니까. 좀 주삼 밥 그만 먹고. 나는 별풍 못 받는 것보다 추천 못 받는 게 덜 받아. 아, 추천 못 받으면은 속이 뭐 못 받은 것 같아 많이. 별풍 쏘고 퀵뷰 달라고 해. 진우님 달라고요? 진우님? 아. 나도 줘. 뭔데 줘 너는 배추 새끼야. 어딨어요? 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요? 밥 먹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먹방이요. 아. 마지막으로 나까지 됐냐? 남순아 응한사닷컴 오품질 좋더라 나도 킥뷰 좀. 축전 모바일 상단 어피시하다 너. 남순아 넌 정말 여친 없냐? 없지. 그놈 참 맛있게 생겼네. 나 항상 열려있어. 항상 열려있어. 아, 아까 남숙이들 다 이쁘던데. 아, 내가 여자면 줄 건데 아깝다. 미친 새끼. 와. 와우. 와, 이 소금순이야. 와. 감사합니다. 와. 지금 단신들아 아무리 아부 떨어도 제 베비딸이라 퀵뷰 안 줘. 오빠 전 이만 자러 갈게요. 별표 밥 맛있게 드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기서 자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자는 거 아니에요? 공주님? 다 처먹고 말해 이시부레야. 그럼 치지마. 다 처먹다가 말 걸지마 개새끼야. 열받게 하네. 여기서 자는 거 아니에요? 공주님? 오빠 제가 대신 갈까요? 블랙해 매니저 연희야. 방금 말한 새끼 잡아내. 공주님, 자,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전 농담 아닌데. 아이씨. 오징어. 오징어 맛있어. 시시미는 블랙하면 찾지도 모른다. 아, 시시미 쟤 오늘 왜 안 와? 너 온다고 어그로 끈 거였지 시시미. 사이즈 보니까 온다고 어그로 끌고 안 온가 봐. 삐진 척한 거 같네. 올 것도 아니었는 거 같은데. 우리가 놀아난 거 같은데? 그지? 이쁜이 냄순이 마이무. 어, 다비는 어서 오고. 먹방 할 땐 오는구나. 다비가 또 광풍 형님 그 열혈이야. 쟤 먹방 뒤지게 좋아하나봐. 먹방할 땐 귀신같이 찾아오네. 다비야 너 떼지 아니 떼 삼겹살이니 혹시? 혹시 물어본가?
BJ 봄나래 씨 고맙습니다. 아니면 다이어트 아니에요? 아, 돼지 맞대? 장난이야. 어? 공주님! 아니, 안 오실 거냐고요. 예? 저 진짜 주소 알려드려요? 아, 온다, 정모, 우리 못다한 정모. 답이 이익이면 고맙습니다. 키윽키윽키윽 유튜브 보다가 오늘 처음 아프리카로 봤는데 앞으로 자주 본방송 볼게요. 아, 아까부터 보다가 잤다 깼거든요. 대리만족이다. 아, 고마워, 답이나. 답이 이쁠 것 같아. 이름 답이라는데 이뻐. 공주님, 근데 오늘 아니면 또 기회가 좀 많이 없을 텐데 이런 날 이렇게 타이밍이거든요, 인생은? 열려 있을 때 이렇게 딱 와야지 또. 아이, 아니에요. 아직 남자를 나를 잘 몰라서. 그래서 한번 거절한 여자는 쳐다도 안 보거든요. 아니, 시심이 그림 잡은 십몇 명이야. 지적이든가 남순실 물정 1호 지적이든가 덥든가 덥던가 뭔 상관이야. 매니저 실수 안에 시심사단 책임 주지 마라. 정의로 이제 뒤졌어. 머리 다 잘라가지고 머리빨인데. 내가 이겨 이제. 군인은 군인이야. 시심이 번식력 보고 바퀴벌레가 아이고 조상님하고 인사하겠다. 응자비로? 그건 좀. 네 얼굴이 바퀴벌레야. 정의로가 활동을 해야 내가 좀 먹고 사는데. 아, 정의로가 도깨비를 찍었어야 돼. 그래요. 아, 멍청한 자식. 아, 아유, 도깨비까지만 찍고 가지, 쌍놈 새끼. 아유, 대도 않는 신데렐라 찍고 자빠졌으니까. 아유. 안내상도 좀, 분발해야지. 이제 시상식 끝났으니까 이제 긴장 풀려가지고 이제 내가 살 다시 칠 거거든. 이번 크리스마스는 너로 정했다. 안내상이 이제. 여긴 팬들이 자객임 키우키우. 안내상이 좀 활동을 많이 해야 돼. 밥 구워 먹을 수 없다. 여러분 즐겨찾기 하셔야, 예? 알람 울리니까 좌측하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얘 좀 보면 행동 양아치 같던데. 말투 보면 맞아. 잘 보네 사람. 양아치 맞아. 맞아요. 사람 잘 보네.
아이씨 고기랑 오징어 먹고 싶은데. 아 오징어 여기 있구나. 여기, 오징어 여기서 먹으면 되겠구나. 여기, 여기 한 명도 없고 지금. 아니 다 고추랑 뭐 양 뭐 파 파네 뭐 당근 뭐 이거 내가 이거 먹으려고 시킨 것도 아니고 무슨 이걸 왜 먹어? 같이 이렇게 같이 먹 곁들여서 먹어야지. 부들부들한 거 보니까 맞구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거 알지? 응? 계속 부정해. 아 긍정. 냄순이 형 법규랑 윤경이랑 대국 고가죠. 무조건 무조건 갈게 힐티에. 계속 그렇게 뭐 해. 난 기억할 아이디 보고 딱 기억할 거야 나는. 아 오징어들이 여기 이렇게 응 하는구나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아. 다 먹었다. 10개 세라데시 고맙습니다. 경나 박일균대 차단 풀어줘. 으아. 싫어. 아 우유가 없는데? 레알 벤치맨 이거 다 먹을 텐데. 님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케이크예요. 걔는 막 바닥까지 긁어먹더라. 생크림 아까워가지고 케이크 먹는데. 그래가지고 따라서 파리바게트 가서 하나 샀거든. 하나 샀는데 두 숟가락 먹고 버렸어. 못 먹겠더라. 어떻게 된 이렇게 사람인가 싶다 진짜 걔는. 전생에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어떻게 그렇게 잘 먹어. 신기해 죽겠어. 하하. 핫! 오늘도 맛있는 케이크네요. 핫! 10개 감사합니다. 핫! 저희 방은 병은 전생에도 노잼이었을걸. 저희 방은 채팅 편하게 치셔도 됩니다. 핫! 핫!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남순푸파죠. 지금 내 이식 걸 왜 하고 있지? 잠깐만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돼. 나 이것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은데. 잘 먹을게요. 좋아 형님. 핫. 디저트 이 녹차. 백종원님 감사합니다. 드럽게 재미없네 저 노잼. 님들 이형 튀기는데 이해 부탁하하. 연예인? 연예인 초대 게스트, 연예인 게스트 할 생각 있죠? 네, 연예인 누구요? 남자도 괜찮아. 아! 아니요? 아, 예, 아, 누군데요? 말은 안 할게요. 가릴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깨비 모셔와. 어? 잠깐만. 응? 아니죠.
구분이요? 오, 예. 오. 네, 일단은 예. 아, 계속 카톡 보내셨어요? 아, 그러네? 어, 연예인. 오. 와, 내 방송 나오고 싶다는데? 네. 아. 박보검도 비누냐? 와. 맛있네. 밥 먹고 먹으니까. 먹방 BJ들 어떻게 밥을 먹고 디저트로 막 이런 걸 먹지? 어? 박동환 씨. 노사연 누님이래 얘들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맞네. 이거 나 혼자 먹으면 안 되네. 같이 이뤄낸 건데 직원들끼리 같이 식구들끼리 먹어야 돼. 맞네. 이거 나 혼자 먹으면 안 되겠다, 얘들아.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먹어. 같이 먹어야 돼, 얘들이랑. 조각 그래서 나 혼자 먹어. 이렇게 파면 누가 먹어? 맞네. 안돼. 같이 먹어야 돼. 뚱이랑 지송이랑 해가지고 같이 먹어야지. 이거 나 혼자 먹으면 되나? 아니, 같이 먹어야겠다. 나 혼자 먹는 게 진짜 아우,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식구는 어? 혼자 먹으면 쓰레기 새끼지. 맞네, 맞아. 그 생각은 했네. 에이, 뭔 짬철이야. 아이씨. 방정각이냐? 나 안 배불러 지금. 나 지금 거의 지금 라면 두 개 더 먹을 수 있어. 케이크 전에 오징어 볶음이랑요. 그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설명하게 만드네. 또 그 아니야. 아이, 아껴둬야 돼. 라면을 지금 또 이르게.